여러분, 당근마켓에서 남들보다 싸게 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연구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중고거래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플랫폼이 당근이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쓰다가 좀안 쓰는 물건, 그리고 쓰다가 싫증나는 물건이 생기면은 당근거래로 해가지고 용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새 거를 사는 것보다 중고 구매로 깨끗한 새 상품처럼 구매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필요한 거를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제 주위 분들 중에는 그냥 취미로 계속 당근을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아이쇼핑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 당근 거래가 물론 중고다 보니까 저렴하게 살수 있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특별히 당근 거래를 남들보다 말도 안 되게 싸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남들보다 당근 거래 싸게 사는 방법. 자, 영상 보러 가시죠. 자, 제일 먼저 뭘 하시면 되냐면 당근마켓에 들어가셔서 나의 당근이라는 걸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나의 당근에 들어가시면 키워드 알림이라는 게 보입니다. 요거를 눌러주시고, 자, 이 키워드에다가 뭘 적어주시면 되냐면,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제일 첫 번째는 훈련소관입니다. 그 다음에 헤어져서, 등록, 남편 몰래, 아내 몰래, 군대 간, 전 여친, 오빠 거, 누나 거.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에 이 키워드의 공통점은 싸게 살수 있는 금매를 찾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공통점입니다. 요렇게 키워드 등록해 놓으시면 정말 싸게 금매로 나온 매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군대간. 자, 이렇게 보시면 군대간 아들, 군대간 뭐 자전거 이런 거 보시면 대부분 금매로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고, 헤어져서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전남친과의 추억, 여러 가지 저렴하게 파는 물건들이 존재하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심리를 이용한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키워드 등록해 놓으셔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우리 동네에 저렴한 내가 원하는 물건이 키워드로 나왔다 이러시면 남들보다 100%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방법 이용하세요. 찾아보셨나요? 이처럼 키워드 등록을 이용해서 당근 거래를 이용하면 남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요즘에 뭐 웃긴 뉴스 이런 데 보면 뭐 남편 거, 아내 거, 뭐전 여친 뭐 이런 거막 당근으로 저렴하게 샀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금매로 나오는 걸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는 것이죠. 판매 당하신 분한테는 안타까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키워드들을 등록해놓고 제가 원하는 물건이 매우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당근 거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 영상에서 나온 방법은 제가 예전에 집 싸게 사는 방법이랑 비슷한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이쪽에다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당근 거래 이용하실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물건 이렇게 쭉 검색해서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금매를 찾을 수 있는 키워드들을 등록해 놓으셨다가 거기에 마음에 드는 물건이 딱 나왔다 그러면 저렴하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당근마켓 남들보다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